7월 둘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습니다. 또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도내 경로당 이용 기준을 백신 1차 접종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강화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 제한, 국토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해양재난 예방과 해양사고 대처 체험을 제공하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선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중학생들의 기업 진로 체험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농어촌과 교육 취약 지역 학생을 우선 연계해 교육 격차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주 도교육청 16개 참여 기업과 함께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무허가 업과 불법 어획물 판매 등 1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건 중 6건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 2배 통장 제도를 추진합니다. 해당 청소년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2배를 경기도가 추가 적립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